기분 나빠. 이삭처럼 몰래 깨끗이만 그 쓰레기만 네가 딱 보내다 주면 집안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걸 어머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 어머니 있을 때는 형이 갈 테니까 진짜 집안일을 처갓댁에 알리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네, 처남도 처남도 어머니 아들이죠. 아름이 누구 딸이에요? 이제 출가 예인이지. 이제 출가 예인이지. 아, 출가 예인이라고? 딸이지만 출가 예인이지. 근데 내가 이래서 한번 가서 제가 사실 어머니 얘기는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름이가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저 사귀고 있는데 한참 사귀고 이제 한번 헤어질 뻔했어요. 왜? 아름이가 저한테 집에서 자꾸 맞선 보라고 했다고. 집에서 자꾸 맞선 보라고 했다고. 저랑 사귀고 있는데 맞선 보라고 직업까지 뭐 검사? 검사랑 맞선 보게 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속에는 지금 검사 막 사위 얻고 싶었는데 아니 개그맨이 오니까 서운했죠? 처음에 사실 내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조금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커피숍에서. 근데 개그맨은 근데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네. 아니 네. 팥빙수 되게 좋아해요. 팥빙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순서를 안 지켰잖아요. 무슨 순서? 그러니까 은재가 아무래도 결혼식 올리기 전에 생겼잖아요. 그래도 좀 그때 솔직히 좀 저 되게 알미웠죠. 좀 서운했지 솔직하게. 나는 좀 부끄러웠어. 물론 어머니하고 다 인사하고 했지. 혼인신고는 했지만은 근데 나는 좀 서운했고 좀 부끄러웠어 사실은. 저 막 너무... 머리채 뜯고 싶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장인어른은 그래요? 장인어른도 서운했지 처음에. 장인어른은 진짜 화났었죠? 응 화났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순서 잘 지켜가면서 지금 먼저 순서 지킬 게 있나?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뭐 예. 아유 좀 이상하네요. 그 자식이 참 내 맘대로 안 되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자식은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머니랑 있는 것도 솔직히 좋은데 어머니랑 저랑도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어머니는 손자 나는 아들. 아들? 그죠? 그래 맞아. 보고 싶죠? 보고 싶지. 다음에 같이 오면 서울 있다가 내려가면 그 뒷날 되면 또 보고 싶어. 가시죠.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제가 강화도 이제 오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여기 그 잔디 썰매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게 단둘이 왔으니까 한번 그렇지. 한번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요? 무섭진 않겠죠? 아버지 워밍업입니다 이번. 워밍업 좋아. 네.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준비 출발하세요. 츠 겨츠. 츠. 못 잤네. 와, 재밌는데요? 재밌어? 네. 와, 자, 간다. 네? 간다. 아니야. 간다. 간다. 아이고. 왜 뛰시냐? 왜 뛰시냐? 왜 뛰세요? 레이스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그렇지, 좋지. 근데 뭐 그래야지. 식사 내기. 식사 내기. 오케이. 네, 강화도의 맛있는 특산 음식. 오케이. 식사 내기. 준비. 출발하세요.